제가 보니까 이 부분에서 많은 논쟁도 있을 것 같고 의견도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간단하게 오늘 발표해 주신 내용에 대한 것들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여기 계신 패널 분들한테 1분 정도 시간을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포괄임금에 대한 실태라든지 문제점 해법에 대해서 저희 김기성 교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한번 노사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유롭게 토론을 좀 시행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럼 제가 그래서 자리 순서대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 바로 왼쪽에 계신 이명록 본부장님께 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1분 정도로 본인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중소기업 중앙의 인력정책 본부장 이명록입니다. 뭐 발제자께서 전반적으로 개념부터 시작해서 문제점 대안까지 잘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발제문에도 나와 있듯이 그러니까 포괄임금제라는 게 노와 사가 각각 필요로 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측만이 일방적으로 필요로 해서 이걸 했던 게 아니고 근로자 측에서도 필요로 했던 부분, 그 다음에 사용자 입장에서도 필요로 했던 부분이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서 그동안에 유지를 되어 온 측면이 있으니까 이 포괄임금제를 일방적으로 이렇게 폐지하는 것은 정답은 아닌 것 같고요. 발제문에서 제작하셨듯이 오남용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남용을 막는 방법이 노동계에서 제기하는 뭐 공짜야근 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근데 공짜야근 문제는 뭐 지적하셨듯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이렇게 일반화된 건 아닌 것 같고요. 극히 예외적인 일탈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이제 개도를 해 나가고 있고 여러 가지 뭐 제도적인 근로시간 기록 관리 이걸 이제 합리적인 방안이 나온다면 그런 걸 통해서 오남용은 방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예. 이명록 부장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은 홍종순 팀장님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국경영자총회에서 근로기준정책팀 팀장을 맡고 있는 홍종선입니다. 예, 오늘 기조발제 말씀 잘 들었고요. 오늘 아마 현장에서도 많은 얘기들이 나올 것 같은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포괄임금 계약은 노사가 합의로 운영되어 왔고 또 기조발제에서 나왔던 대로 오랜 시간 법원에서도 그 유효성을 인정해온 제도입니다. 아무래도 현실적인 필요성 때문에 이 계약을 운영을 해왔고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도 뭐 이러한 임금 산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약하는 그러한 내용도 없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이제 우리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의 최저 한도, 임금의 최저 한도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 또 산업 현장에서 자유롭게 요 임금 산정 방식을 활용을 해왔기 때문에 그 자체로 좀 유효성을 인정을 하고 말씀하신 그 오남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해 나가는 그러한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아갔으면 합니다. 예, 팀장님 감사합니다. 아마도 두 분은 지금 유지를 하고 실제 오남용 금지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 같고요. 저희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민주노총 정책실장 이정희입니다. 앞에 사용자 두 분이 포괄임금제 관련해서 폐지보다는 아무튼 오남용에 대한 방지에 좀 초점을 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노사 간의 관계 입장이 다를 테니까 노동계 입장에서는 포괄임금제에 대한 폐지를 원칙적 입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를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노사 간의 힘관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포괄임금제가 오남용되고 있는 이유는 근로시간 기록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실한 측면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현장에서 노사 간의 힘관계에서 당연히 사용자 측의 힘관계가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노동자에게 유리한 제도로 작용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동법의 이유 자체가 존재 이유 자체가 민법상의 계약의 자유를 넘어서서 실제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작용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노동법의 취지에 비춰서 포괄임금제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노동시간이든 임금이든 체계는 결국 이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될 방향, 즉 69시간제에서 논란이 되었듯이 한국이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 국가이고 OECD 평균에 비해서 200시간이 넘는 조건에서 그 노동시간을 실질적으로 규제하고 노동시간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포괄임금제는 임금체계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노동시간을 장시간 노동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제도로서 기능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포괄임금제는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정희 실장님 자원 말씀 들었고요. 황선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부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저도 그 포괄임금제가 그 금지되어야 된다는 그 입장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근로기준법은 그 노동 시간과 그 임금에 대한 그 규정을 하고 있고 그게 그 강행 규정으로 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제 하에서 우리나라의 그 노동 시간과 그 임금 체계가 유지가 되는데 이 포괄임금제라는 것은 이 법에 없는 그러니까는 그 관행에 의해서 그 만들어진 아주 그 이례적인 그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장시간 근로라든지 아니면 그 정당한 그 노동에 대한 그 보상이라든지 그러니까 현재의 어떤 그 근로기준법이 가지고 있는 체계 자체를 그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노동자에게 그 보편 노동자의 그 보호를 위해서 그 만들어진 그 근로기준법 자체를 관행을 통해서 그 유지시키는 것이 그 바람직한 것인지 그래서 저는 그 포괄임금제가 그 금지되어야 된다고 그 생각을 합니다. 네, 황선자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유준환 의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LG전자 산업중심 사무직 노동조합 위원장이자 새로 고친 노동자협의회 의장을 맡고 있는 유준환입니다. 저는 기조발제에서 말씀 주신 근로시간 시간 관리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포괄임금제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소시킬 수 있다에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포괄임금제의 문제를 이 근로시간 관리 의무화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요. 일단은 포괄임금제 자체가 근로자에게 이익을 준다라는 노사가 서로 이해관계가 맞았다라는 부분도 사실 저는 동의하기 힘듭니다. 제가 알기로 포괄임금제에 합의한 노동자는 있어도 포괄임금제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서 관철해낸 노동자는 못 봤습니다. 적어도 사무직 안에서는요. 그리고 근로시간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 사업장에서도 포괄임금제를 폐지를 주장을 하고 있고 포괄임금제가 아닌 고정OT 사업장에서도 폐지를 원하는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온화명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 근로는 나타나지 않는 이런 노사관계에 있어서 노동자 개인이 느끼는 그런 압박, 조직 구조에서 느끼는 압박이 그래서는 드러나지 않고 이것이 법이나 혹은 어떤 제도, 약정에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구조적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 포괄임금제에는 내포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포괄임금제가 노동시장에서 정보를 왜곡하는 경우도 많고요. 제가 연봉을 5천에 받았는데 이게 내 연봉인지 혹은 고정OT가 몇 시간이 추가된 건지 안 그래도 연봉 정보를 알기 힘든 현재 노동시장에서 더욱 연봉과 근로시간의 개념을 불분명하게 만드는 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괄임금제를 근로시간 관리로 의무화로 문제를 해소시킬 수 있지만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폐지를 해야 된다는 입장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다섯 분의 패널 의견을 들었는데요. 사실 무조건 기업에게 유리하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무조건 또 노동자한테 근로자들한테 또 불리하지도 않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한 논쟁이 많은 이슈가 있을 텐데요. 오늘 좀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제 포괄임금 같은 경우는 이제 노사가 복잡한 임금 체계라든지 그리고 획일적인 근로시간 규제 등에 대한 경직성을 좀 피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사실은 근로시간이라는 임금 계산을 좀 편의 확보 차원에서 확산되고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뭐 순서에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말씀을 저한테 신호를 주시면은 바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포괄임금제가 이제 어떤 경우에 쓰여 왔느냐, 그러면 업무의 성질이나 근무 환경의 특성 등을 고려해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거나 곤란한 경우에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서 도입을 해왔다. 현장에서 그러면 모두 포괄임금제를 모두 쓰고 있느냐, 부분적으로
그 기업의 현장에서 노사 합의에 따라서 그 필요에 따라 뭐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한다. 예컨대 뭐 생산직 이렇게 생산직 등 근로시간의 성과와 보수가 보수지급이 이렇게 상응하는 분야에서는 실 근로시간에 따라서 임금을 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거나 사무직 등 근로시간 그 활용과 이 활용에 대해서 재량이 비교적 폭넓게 인정되기 때문에 그러한 근로시간만으로는 성과와 보상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려운 곤란한 이러한 경우에는 포괄임금이나 고정 OT가 활용되어 왔다. 그리고 또 이 포괄임금 고정 OT 부분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그 경직된 근로기준 법제 하에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거나 계량화가 곤란한 경우에 제도와 현실의 간극을 메워서 근로시간을 둘러싼 노사간 갈등을 완화하는 이런 완충 기능도 해왔다. 예컨대 이 출퇴근 시간과 근로시간의 간극 문제라든지 근로시간 사적 활용과 잦은 자리 이석 시간 처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둘러싼 노사 갈등을 좀 방지하는 그런 기능도 해왔다라는 점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는 것은 뭐 포괄임금제가 70년대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7, 80년대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즘 시기에 IT 산업이 발달하고 이런 상황에서 근로시간 산정, 출퇴근 시간 또는 휴게 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결코 어려운 상황은 아닐 겁니다. 기술적으로. 다만 이제 그럴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시도하지 않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포괄임금제와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60% 이상의 사업장에서 적용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40% 한 30% 정도 사업장에서 정액급형 포괄임금제, 그다음에 10% 가까운 단위는 정액수당형 포괄임금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사용돼야 될 포괄임금제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거나 또는 근로시간의 사용자의 통제 범위 밖에 있는 경우에 또는 업무의 성격상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이런 경우는 근로기준법 58조와 63조에 그러니까 적용 제외와 특례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장이 정말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거나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통제하기 어려운 이런 업종의 경우는 이미 열려있는 상황이다라고 법상으로 그렇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40% 가까운 사업장이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법 취지에 맞지 않게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다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금 현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이제 포괄임금제를 도입하게 되면 실제 근로시간에 기반해서 임금을 정산하지 않아도 된다는 좀 인식을 잘못 갖고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남용도 좀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저번에 이제 조사한 내용을 보다 보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한 내용이거든요. 임금 체불이 1년에 1조 3천억 원의 임금 체불이 발생했고, 그리고 103개 사업장에 대한 기획 감독을 했을 때 뭐 24만 명 전체적으로 이제 224만 명에 대한 노동자의 피해가 있었다 그랬고, 103개에 대한 사업장에는 기획 감독을 토대로 해서 하반기에는 또 장기간 노동이 의심되는 800개 그런 뭐 우리가 하는 사업장에서 집중 감독을 해서 반드시 포괄 임금에 대한 오남용 근절 대책에 대해서 시행을 하겠다고 정부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이런 부분에 공짜 노동 장기간 근로 관행화가 왜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걸 좀 알고 싶거든요. 근데 이건 아마도 저희가 보는 노동계 측에서 좀 말씀 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데 어떠신가요? 예. 예. 마이크를 서로 이제 넘기기 시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포괄임금제 고정 OT를 이야기하면은 보통 오남용 하면은 장시간 근로와 공짜 야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문제는 저는 이제 아까 기조 발제 해주실 때 공짜 야근에 대한 인식, 이 포괄임금의 고정 수당이 공짜 야근이다라는 인식.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공짜 야근 외에도 실제 공짜 야근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알고 있고, 그리고 장시간 근로를 하는 유인의 그 고정 OT 내지는 포괄임금제의 그 형태 때문에 장시간 근로를 유도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 뭐 고정 OT가 12시간이었다라고 하면은 아 12시간까지 오버타임이 있는 게 당연한 거구나 이 사업장에서는,
혹은 포괄임금제 같은 경우에는 잘못된 인식이긴 하지만은 몇 시간이든 계속 근무를 하는 게 당연한 것이구나. 이런 인식이 팽배하다 보면은 40시간을 맞출 생각은 아예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초과 근로가 점점 더 늘어나는 것이고, 실제로 이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였던 것 같아요. 포괄임금제 사업장이 실제 초과 근로를 한 비율이 아닌 사업장보다 10%포인트 정도 더 높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 포괄임금제라는 제도 자체가 근로시간의 기록 의무와 별개로 장시간 근로를 유도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공짜 야근도 마찬가지로 그 고정 OT를 뭐 10시간 혹은 뭐 포괄임금제를 하면서 무제한 근로를 한다라는 인식을 가지면서 이 이상 일하거나 이 이상 초과 근로수당을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너무 많이 일하는 것이다, 과도하게 업무를 하는 것이다라는 잘못된 인식을 또 심어주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그 포괄임금제 자체는 사실은 그 탈법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에 의해 그 판례에 의해서 그 이루어진 그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당연시하면서 이거를 그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이, 특히 이제 이 제도가 근로기준법의 어떤 체계를 지금 그 많은 부분, 그러니까 앞에서도 그 발제자도 말씀을 하셨고 다른 분들도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을 그 형해화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그 1970년대에 그 이 제도가 들어왔을 때는, 그러니까 뭐 경직적인 근로시간제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 이후에 우리가 그 유연 근로시간제가 그 도입이 되면서 그 노동 시간의 어떤 그 다양, 그러니까 뭐 간주 그 근로제라든지 이러면서, 그러니까 노동 시간을 그 측정하기 어려움, 아니면 그 기업들에서 어떤 그 탄력적으로 노동 시간을 그 활용할 수 있는 제도들이 그 만들어지고 있고. 근데 이제 그런 제도들 같은 경우는 근로기준법 하에서 예를 들어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사 합의라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그런데 지금 이 제도는, 그러니까 그 법에 없는 제도가 법의 그 절차나 이런 것조차 없이, 그리고 이제 그 과거에 그 한국경제연구원에서 2017년도 조사에 의하면 많은 대기업에서 거의 한 그러니까 그 사무직의 94%의 그 이 포괄임금제를 그 도입을 했고, 또 도입하는 방식이 어떠냐면 근로계약이나 그 취업규칙에 의해서 그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러면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는 상대적으로 사실은 그 사용자 주도성을 그 가지면서 이 제도가 그 도입될 수밖에 없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지금 그 포괄임금제로 인해서 그 발생하는 많은 그 문제들이 법적 규제가 없기 때문에 그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사실은 그 주 52시간 상한제가 도입이 됐을 때 많은 기업들이, 특히 그 사무관리직 같은 경우는 많이 우려를 했었는데, 기업들이 그 컴퓨터가는 그 오프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출퇴근을 그 관리하기 시작했고, 하물며 그 노동 시간을 그 측정하기 어렵다는 언론계에서도 그 주 52시간 상한제가 도입이 되면서 그 시급제가 그 도입이 된 그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떤 그 포괄임금의 문제는, 그러니까 포괄임금제로 인해서 그러니까 오남용의 문제는 결국은 법적인 규율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그 발생을 그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이야기를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하나는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있는 포괄임금제가 후진적인 제도이다 라고 하는 것들, 어떻게든 조금 바꿀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에는 좀 공감대가 있으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그렇기 때문에 근로시간 기록관리를 조금 더 철저히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데는 아마 여기에 크게 반대 의견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현재 활용되고 있는 포괄임금제를 법에서 금지하는 게 옳으냐, 아니면 현재 있는 상태를 현장에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주느냐 정도의 견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포괄임금제를 금지하는 입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임금 계산을 하는 걸 노사가 금지하도록
법률을 규제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그런 법제를 갖고 있는 국가는 없습니다. 다만 2019년에 유럽연합 법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유럽연합 내에 있는 모든 국가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기록을 통해서 건강권 보호와 임금 지급을 정당하게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라 라고 하는 판결을 내려서 지금 유럽연합에 있는 국가들이 다 그것들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어요. 두 번째, 포괄임금제를 만약에 엄격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들 간에도 이해관계가 갈립니다. 앞서 얘기했던 대로 대기업의 유노조 노동조합은 현재 지금 받고 있는 고정수당들을 기본급화한 상태에서 실근로시간 보상 원칙을 가져갈 텐데 무노조의 비정규직 근로자나 중소기업에 있는 근로자들은 지금 현재 있는 받고 있는 수당들 다 삭감될 겁니다. 삭감되고 실근로시간에 따라서 보상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포괄임금제를 단순히 법에서 금지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여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효과들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도 좀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예, 김기성 교수님이 굉장히 명쾌하게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근로시간 임금, 기업 문화 같은 게 모든 게 복합적으로 지금 작용되어 있을 것이고 또 이해관계자들 간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거예요. 아마 기업 규모라든지 임금 수준도 고려해야 되지만 노사와 노노 간의 이해갈등도 좀 다양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한번 논의를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사실 포괄 임금 이꼴 불공정, 노동 착취라는 개념이 자꾸 이제 저희가 키워드로 많이 나오고 있고요. 뭐 근로자에게 불리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포괄임금 금지 관련돼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서 네 분 정도 의원님들이 지금 실제 발의를 했어요. 근데 여기 발의하는 거 보면 이제 우원식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전액급이라든지 정액수당제를 활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은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사실 최근에 이제 됐던 박주민 의원이 제시한 것 같은 경우는 정액급제에서 연차 보상금을 또 지급해야 된다. 정액수당 고정 OT를 또 포함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에 대해서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좀 이게 좀 애매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저희 경영학자 입장에서는 이게 포함이 시간당 근로인데 다시 OT를 포함시킨다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되니까 좀 의아하거든요. 그 이명록 부장님.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고정 OT형 그 포괄임금제가 많이 지금 활용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월 20시간 연장 근로 하는 걸로 약정을 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이제 연장 근로 수당을 주는 거죠. 근데 아까 발제자께도 말씀하셨지만 월 20시간을 사후에 봤더니 월 20시간이 안 되고 10시간밖에 안 돼요. 예. 그러면 10시간 분을 사실 삭감해야 맞는 거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하고 다 주잖아요. 근로자들 입장에서도 그 유불리가 이제 갈리는 측면이 그런 것이 있는 겁니다. 월 20시간을 넘어서 하는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20시간을 넘어서 30시간 했다 그러면 10시간분을 추가로 더 받아야 되겠다. 그게 이제 공짜 야근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처음에 약정할 때 20시간만 받기로 했으니 10시간분을 못 받는 거에 대한 불만 뭐 이런 부분이 이제 있겠지만 20시간보다 적게 하거나 그러니까 10시간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연장 근로를 안 하는 근로자들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도 20시간분 고정급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근로자 입장이 이렇게 좀 다를 수가 있고, 근데 만약 그 법제에서 그러면은 20시간분을 기본급에 아예 넣어버리고 실제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 비례해서 주자라고 하면 그 기업의 인건비가 엄청 그러니까 그 기본급이 확 올라가게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노사 간에 엄청난 갈등 분쟁이 발생하겠죠. 당연히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그걸 기본급에 넣고 20시간분은 고정수당이니까 그냥 기본급에 넣고 실제로 근로한 시간에 비례해서 받자라고 할 거 아닙니까? 굉장히 지금 본부장님 말씀 듣고 있으면 이제 합리적인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또 근로자들 입장에서도 그렇지가 또 않은 것 같은데 그 포괄임금제가 노동자들에게도 좀 유리하다 그런 사업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일정하게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뭐 비율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는데 뭐 예로 들었던 대규모 사업장 또는 노조가 좀 센데 이런 데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포괄임금제가 없어지면 예를 들면 OT 뭐 주간 10시간을 약정을 했는데 실제로 일하는 시간은 주간에 한 5시간 정도를 연장근로를 한다. 그러면
5시간 분은 임금이 줄어들지 않느냐 이렇게 노동자에게 손해다라고 하는데 그 실제로는 연장근로를 5시간밖에 안 하는데 10시간을 한 것은 사실은 사용자가 기본급을 인상해야 될 부분을 수당의 방식으로 인상을 한 겁니다. 예전에 기본급 인상을 억제하고 각종 수당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나라 현장의 수당이 수백 가지가 되지 않습니까? 온갖 수당들을 만들어서 했던 겁니다. 거기에 OT 수당이라는 것을 집어넣어가지고 실제로는 연장근로를 별로 안 하는데 추가로 준 거죠. 이 금액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연장근로를 안 해도 사용자가 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줬다라고 한다면 다른 수당으로 그냥 주면 되는 거죠. 기본급으로 하든지 다른 수당으로 주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사용자가 시혜로 준 것이 아니라 그 노동자의 그 회사의 임금 수준 또는 직업 능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그 정도는 줄 수 있기 때문에 OT를 실제로 하지 않으면서도 그 정도를 줬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포괄임금제가 없어지게 되면 그건 다른 방식의 수당을 하거나 기본급을 주면 되는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포괄임금제가 실제로 노동자들에게 오남용되는 사례가 많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2020년도에 저희들 민주노총 산하의 화습노조가 IT 산업 노동자들을 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한 800여 명 정도를 조사했는데요. 그중에 46%가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 반 정도가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거죠. 그리고 그중에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사업장 노동자 중에 32%가 주 52시간 이상을 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즉 포괄임금제를 적용받는 노동자의 3분의 1 정도가 주 52시간입니다. 주 52시간 이상은 불법이잖아요. 이 불법이 보상받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보상을 못 받는 거죠. 공짜 노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포괄임금제 노동자의 3분의 1이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IT업계가 다른 업종에 비해서 좀 더 포괄임금제 적용이나 장시간 노동 관행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명백하게 현실로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포괄임금제가 그 장시간 근로하고 자꾸 이제 장시간 근로를 유발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발제자께서도 이제 그래서 이제 근로시간을 기록 관리를 하고 그 근로시간에 따라서 정확하게 비례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그래서 연장근로수당을 정확히 지급하는 걸로 이제 하자고 하시는데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시간 기록관리를 이제 해야 되겠죠. 공짜 야근을 없애려면 당연히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자 그럼 근로시간 기록관리를 할 때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로시간을 뭘로 볼 거냐.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 근로시간과 근로시간이 아닌 것의 구분 문제도 굉장히 민감한 이슈예요. 그리고 아까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이제 근무시간 중에 커피 마시러 가는 시간, 그다음 사적 용무를 보는 시간들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예를 들면 뭐 담배 피러 가는 시간, 뭐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무슨 뭐 주식을 뭐 들여다보는 시간, 뭐 이런 시간 전부 빼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 근로시간 기록을 타이트하게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물론 이제 그게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시간 내에 소정 근로시간 내에 그러니까 9시 출근해서 6시간 딱 퇴근하고 대신에 근무시간 내에는 정말 강도 있게 아무 그 다른 사적 용무를 안 보고 업무에만 집중을 해서 한다 그러면 그거는 뭐 사용자들도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연장근로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연장근로 수당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근로자들이 노동 강도의 강화로 받아들일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타이트하게 근무를 하면 그걸 과연 수용할 거냐 하는 문제. 그리고 근로 업무 시간 중에 개인적인 용무를 보는 시간을 전부 이제 차단하고 억제하는 그런 뭐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이 또 도입이 되겠죠. 그것과 관련된 갈등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거는 노사가 굉장히 많은 협의를 해서 해야 될 문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점심시간이 30분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타이트하게 근무시간 중에 근무를 하고 그걸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우리나라에서도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근로자들이 이런 문제도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본부장님께서 이제 문화적인 측면을 말씀하셨고요. 이 부분이 또 이제 바로 발언해 주신 유준 의장님이신데 굉장히 큰 이슈일 것 같아요. 또 미국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 상황이었었고 그런데 뭐 이 부분이라든지 뭐 본인의 의견에 대해서 좀 말씀 주시면 저희가 또 계속 토론을 가겠습니다. 유준 의장님, 예. 네. 이
시간에 대한 문제인데 특히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성과를 안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시간을 얘기하면서. 근데 아무리 이 사무직의 업무나 아니면은 IT 업계의 업무가 시간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말은 사실은 아니죠. 정확히는 정비례하지 않는 것이 어떠한 창의적이고 재량적인 업무도 시간이 길면은 더 좋은 아웃풋을 내놓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려면은 사실상 시간이 측정이 돼야 됩니다. 이 시간 안에서 얼마만큼 아웃풋을 뽑았냐. 오히려 더 시간 관리의 중요성이 더 커지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고정 OT 초과해서 초과한 수당을 못 받는 것이 뭐 드문 케이스다라고도 하시는데 만연합니다. 그리고 그 케이스 중에 하나가 제가 속해 있던 사업장이기도 하고요. 이건 자체 조사였는데 일전자 사람 중심 사무직 노동조합 노동조합에서 조합원 대상으로 한 설문으로 근로시간에 대해서 근로시간에 대해서 한 적이 있어요. 그중에 22% 정도가 근태시간에 대해서 뭐 결제나 아니면은 뭐 상사 지시 등으로 외부 압력에 의해서 축소해서 보고한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 대기업도 마찬가지고 아마 LG가 그래도 인사관리로서는 이렇게 냉정한 곳은 아니라서 다른 기업은 아마 더하면 더해야지 덜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전혀 뭐 드문 케이스가 아니고 오히려 만연해 있고 특히 이런 축소 기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노동시장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도 왜곡을 낳는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근절이 더욱 되어야 하고 특히 우리가 성과에 따라서 보상을 받는다라는 측면에서도 시간을 뺄 수는 없습니다. 거기서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니까 이 시간이 뭐 지금 한 시간이 뭐 10년 후 100년 후에 한 시간 똑같잖아요. 그죠? 그리고 한 시간, 두 시간 개인 시간을 가지고 싶은 거 퇴근하고 나서 가지고 싶은 마음도 어떤 업종이든 다 같은 것이고 그래서 이런 시간 개념을 너무 흐리기만 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또 성과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좋지만 그 이전에 시간이 기록이 정확히 돼야 되고 이런 임금 체불이나 아니면 초과 근무에 대한 문제는 아예 없어진 상태에서 논의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계속 이제 그 시간을 정확하게 기록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예, 그 맞는 말씀이기도 하고 참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떤 시간을 기록할 것이냐, 만약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어떤 시간을 기록할 것이냐,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면 될까? 아니면 출입문에 들어가서 자리에 이석할 때까지 그 시간을 또 어떻게 기록을 할까? 또 PC 오프를 끄거나 켰을 때 그 시간을 기록을 해야 될까? 아니면 중간에 자리 이석하는 시간들은 어떻게 할까? 사적으로 좀 잠깐 아이 병원 데려가 다음 주에 병원 내일 당장 병원 데려가야 되는데 병원 좀 알아보는 시간 이거 당연히 활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기준이랄까 아니면 그 혼란이랄까 이런 것들이 지금 내부적으로 되게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인 겁니다. 많이 쌓여 있고 이것들이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임은 분명하고요. 그래서 어떤 시간을 기록을 해야 될지부터 당장 현장에서는 혼란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렇다고 출퇴근 시간을 그대로 기록을 한다고 해서 이것을 다 근로시간으로 인정을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업장에 체류했다고 해서 다 근로를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사적으로 활용하거나 아니면 잦은 이석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다 근로시간으로 잡아야 될까? 동의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동의 안 하시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컨대 이제 근로 시간을 좀 더 좀 세분해서 들어가면 정확히 측정을 한다. 그러면 이런 측정하기 위해서 뭐 CCTV 설치, 뭐 PC 온오프 로그인 시간 체크, 아까 말씀하신 마우스 움직임, 또 뭐 심지어는 뭐 GPS 뭐 장치들을 통한 근로 시간 기록 관리, 뭐 이런 부분들까지 아마 그 이게 그냥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요. 유럽에서는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과연 현실적으로 실행이 가능할까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뭐 이렇게 되면 이제 그동안에 이제 그 유연하게 조금 인정돼 왔던 뭐 자리 이석 시간이라든지 사적 활용 시간들은 다 이제 근로 시간으로 잡히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좀 더 하섭노조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그 설문조사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거기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시간을 감독, 관리 감독 이것을 이제 감시라는 그 단어를 쓰셨더라고요. 근로시간을 감시, 일하는 모습을 감시한다. 이것이 직장 내 괴롭힘이다. 라고 응답한 숫자가 꽤나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식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현실이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기록 관리를 그냥 그 법으로 딱 정해놓고 현실에서 무조건 지켜라. 이런 부분들이 과연 가능할까. 이게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팀장님 현실성 있는 말씀을 조금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또 황산자 원장님. 예. 예, 그러니까 그 장시간 근로 아니면 이제 그 노동 시간에 대한 규율 이런 부분들은 아마 이제 문화적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뭐 담배를 피고 뭐 이런 저기들은 사실은 우리나라가 그동안 장시간 근로였잖아요. 그러니까 기업 내에서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노동자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그 쉬기 위해서, 왜냐면 더 견딜 수 없으니까 이제 그 생산 지식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스스로 만들어 나간 거고, 실제로 이제 그 노동 시간이 그 짧아지면은 결국은 그 노동 시간에 대해서 어차피 그 타이트하게 그 규율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게 지금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전에는 사실은 저희 그 생산지 특히 생산직 같은 제조업 같은 경우는 주 52시간 상한제 도입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반대하고 이랬었거든요. 초기에는 그러니까는 그 노동 임금이 줄어드니까. 근데 실제로 한번 주 52시간으로 그 삶 그러니까 휴식을 만끽한 사람 휴식을 향유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이후로 돌아갈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통해서 이런 그 여건들을 그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실노동시간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 실노동시간 같은 경우는 결국은 근로기준법이라는 것은 최저선이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자가 일을 하고 먹고 살고 이러면서 그 노동자의 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저선의 그 기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사실은 실노동시간에 의해서 그 보상을 그 받게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그 기본적인 것은 그러면서 노동자가 기본적으로 뭐 성과급 이렇게 하더라도 모든 노동자들이 기본적으로 먹고 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가족과 먹고 살고 재생산할 수 있는 거. 거기에서 가장 기본이 실노동시간이라는 것은 그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으로 이런 그 원칙,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의 이런 그 기본 원칙이 어떤 그 지켜지는 전제된 하에서 어떤 예를 들어 뭐 성과라든지 다른 그 그러니까 그 노동 그 이후에 그 노동자에 대한 뭐 성과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처럼 이제 뭐 근속이 될 수도 있고 성과가 될 수도 있고 그거는 그 이후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 포괄적 임금에서 그 제대로 그러니까 실 노동 시간에 대해서 제대로 그 보상하지 않는 문제를 바로 그 임금 체계 문제와 그 연결시키는 것은 오히려 이 문제를 그러니까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를 더 그 복잡하게 푸는 것 방법이 아닌가라는 그 의견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예. 두 분 의견 다 굉장히 현실성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 저는 이게 저희가 보기엔 굉장히 슬픈 현실 같아요. 저희 근로자 노동자들의 시간을 타임키핑을 한다. 그리고 어떤 시간을 제외하실 건가에 대해서 시간을 한다. 제가 조종사 인력 산정을 할 때 우리나라 그때 했던 게 뭐냐면은 헬기 조종사 때문에 굉장히 고민했었어요. 왜냐면 이렇게 관련 해기 조종사 같은 경우는 갔을 때 누굴 모시고 왔을 때 거기서 대기하는 시간을 노동 시간으로 치다 보니까 3,000시간 가까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걸 다 인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안 인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도 좀 있었거든요. 사실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희 학교가 임금은 약하지만 좋다는 것도 보입니다. 교직원들은 딱 저희는 근로 시간만 딱 근로하거든요. 간혹 이제 야근하지만 야근 시간만큼만 OT를 올리는 정도는 있지만 이미 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8시간을 근로했을 때 그 8시간만큼 굉장히 최선의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은 사실 일을 별로 덜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랬을 때는 이 기본급에 대한 기본급은 그대로 가고 또 성과급에 대한 부분들은 별도로 다뤄져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도 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한번 각자의 그 입장에서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까는 저희 임영로 본부장님부터 제일 처음 말씀하셨는데 역으로 해볼까요 이번에는요? 갑자기 긴장을 하시는데
저희 발제자인 김기성 교수님 마지막에 좀 말씀 부탁드리고요. 먼저 유준환 의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포괄임금제 자체는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돼요. 그게 시간 단순 시간대로 받느냐의 문제도 있고 성과를 어떻게 측정하냐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직종별로 이 근로시간이 인정이 돼야 되냐 안 돼야 되냐도 있고 사실 히스토리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제도가 언제 도입됐냐 이 제도에 도입됐을 때 있던 사람들이 아직도 남아있느냐 문제도 있고 이 고정 OT 수당이 아까 수당 얘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수당이 정말로 고정 OT로 도입된 건지 아니 임금의 일부가 제도가 바뀌면서 변경이 된 건지 이런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첫 단추로 근로시간 기록 의무화를 할 수는 있는데 저는 이 의무화만으로는 이것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또 다른 제도에서 비슷한 문제가 계속 발생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근로시간 기록 의무화 발제해 주신 내용과 같은 의무화를 통해서 우리가 공통 발판을 만들어가는 게 전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우리가 이 시간 안에서 실 근로시간이 제대로 측정이 안 되었다라는 의견이 나오려면은 우리가 제대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데이터가 아무런 데이터 없이 이 근로 환경에서 개인 시간을 많이 할애할 것 같다 내지는 뭐 포괄임금제도 마찬가지죠. 어떤 업무량이 40시간을 주고 40시간어치 업무량을 주는지 아니면 100시간어치 업무량을 주는지 그것도 사실은 더 깊게 들어가면은 알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일들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근로시간 같은 경우 기록 같은 경우에는 시작점 될 수 있어도 완전 해소는 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포괄임금제는 폐지가 되어야 된다는 입장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같은 의견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뭐 법과 원칙의 구현 그리고 그 노동자의 기본권 보호와 그 공정한 보상 실현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무엇보다 좀 그 사업장에서 그 포괄임금제가 그 오남용 되지 않도록 그 규제되어야 되고 이를 위해서 이제 그 정부가 그 시급히 그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이러한 그 전제 하에서 그 발제자께서 그 제시한 어떤 그 근로시간 기록 관리의 그 의무화가 그 추진이 그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이 느끼는 게 이제 노사, 그러니까 노동자와 그 사용자 모두 여기에서는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시간의 범주를 그 어디까지로 그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좀 그 사회적으로 그 논의를 하면서 그 풀어나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황선자 부원장님 말씀을 들으면서요, 정부가 하반기 추진할 800개 사업체에 대한 그 뭐 수시 감독이라든지 이런 점검에 대한 부분들이 좀 확실히 이루어지고 한국노총에서 좀 참여를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다음 이정희 실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포괄임금제 금지 여부와 관계없이 뭐 김기성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근로시간 기록 관리는 뭐 가장 기본적인 그 강화의 과제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노동 근로시간을 어디로 어떻게 엄밀하게 어떻게 설정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까지 좀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뭐 국회의원들도 업무 시간에 코인 거래하는데 이 뭐 노동자들에게 주식 거래하는 거를 일일이 다 통제할 수도 없고 노동자의 뇌를 스캔해 가지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업무에 집중하고 있냐 아니냐를 그런 정도의 과학적 기술이 지금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인사 경영에 대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해당 구성원들에게 어느 만큼 동기부여를 하고 실제로 자발적인 기초에서 창조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인사경영의 문제고 현대경영학이 수도 없이 연구하면서 그런 정도의 연구 축적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아까 뭐 불가지론 비슷하게 담배 피러 가는 시간을 뭐시게 하냐 언제 일을 집중하느냐 이런 것들까지 얘기를 하게 되면 결국 복잡하니까 근로시간 관리 자체를 포기하자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재 축적되어 있는 또는 사회적으로 상식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의 근로시간 관리를 엄격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포괄임금제와 관련해서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포괄임금제가 여러 가지 불가피한 상황이거나 또는 장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결과적으로 현장에서 노사 간의 역관계에서 명확하게 한국 사회에서 사회 역량이 여기 힘이 훨씬 우세하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대기업조차도 위에부터 지시가 내려오면 아래에서 야
현실적으로 안 되니까 새빠지게 일해야 되는데 근로시간을 할 수 없으니까 보고를 왜곡해서 해. 그 사람은 회사에 충성한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관철되는 과정들은 회사의 이해관계에 맞게끔 조정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대기업조차 그런데 중소기업의 경우는 훨씬 더 심하다. 그런 현재 노사관계의 역관계가 명확하게 사용자 측에 기울어져 있는 조건에서 포괄임금제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회의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그리고 비자발적인 노동을 강요하는 것 제도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명백하게 포괄임금제에 대한 원칙적 금지 방향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포괄임금 계약의 오남용 문제는 임금체불의 문제이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개선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포괄임금 오남용 문제는 포괄임금 계약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이를 이유로 해가지고 포괄임금 계약을 금지하거나 뭐 제한하는 것은 계약자유 원칙을 좀 심대하게 침해할 뿐더러 산업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좀 제고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근로시간 측정 기록 법적 의무 강제는 최근 산업 환경과 일하는 방식 변화에 따른 근로시간 자율 선택권 확대 움직임에 대해서 역행하고 또 모호한 근로시간 기준과 근로시간 관리를 둘러싼 노사 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 현장의 우려가 무척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급작스럽게 법적 의무를 강제하기보다는 그에 앞서서 근로 포괄임금을 둘러싼 이러한 오해들을 좀 해소해 나가고 또 근로시간 기준을 정비하고 정확한 근로시간 측정 기록관리 방안을 현실화하는 방안들 이렇게 선제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는 문제들을 먼저 검토하고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포괄임금제를 아마 중소기업에서 더 많이 사용할 것 같은데요. 그 이제 근로시간을 철저하게 기록 관리해서 시간에 상응하는 그 이제 연장근로수당이라든지 이런 걸 받도록 하자라는 것은 좀 맞는 방향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불가피하게 그러니까 제 입장은 그 우리 근로기준법제가 시간별의 임금으로만 돼 있는 것을 성과라든지 결과 중심으로 바꾸는 노력도 같이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또 하나 불가피하게 근로시간을 기록 관리해야 된다면 근로시간 기록 관리에 따른 부담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출퇴근 기록이라든지 뭐 그런 걸 설치한다든지 그런 IT 기기를 도입하는 비용 뭐 앱을 설치한다고 뭐 앱 설치 관리 비용 뭐 이런 비용이 추가로 또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만약 정말 불가피하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정부의 지원 이런 것도 좀 같이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아까 우리 홍 팀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포괄임금제가 뭐 근로계약을 통해서 하든 지역규칙을 통해서 하든 그것도 근로계약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지역규칙도 법적 절차를 거쳐서 한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거는 전 불법은 아니고 탈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는 노사의 합의에 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존중을 해줘야 되고 다만 남용되는 부분 계약을 했는데 합의를 했는데 남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근로감독을 통해서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제 시정해 나가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노사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부분 그러니까 상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존중을 하되 극히 예외적인 그 남용 사료에 대해서만 좀 제재를 가하는 그런 방식이 적절하다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말씀 주신 것 중에서 저희도 와닿은 게 실제로 중소기업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도를 도입하고 제대로 관리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제 노무관리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희선 교수님 오늘 발표도 고맙고요. 지금 발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노동사회의 문제점은 지금 이제 장시간 근로로 인한 근로자들의 건강권 훼손 그리고 일했는데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 두 가지 문제인데 지금까지의 편함을 노사가 이제 그 불편함을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용자는 지금까지 근로시간 기록관리 철저하게 안 하고 약간 방만하게 해왔던 것을 앞으로 좀 더 엄격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불편함을 이제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근로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사적 근로시간들이나 근로시간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업무시간 내에 생산성 제고를 통해서 해소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불편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우리 사회가 변하려면 이 두 가지의 불편함들을 노사가 각각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준비가
될 때 제도 변화와 더불어서 우리 노동사회의 지금 현재의 관행들, 노동시간의 모습들이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다양한 의견들이 앞으로 우리 논의에 조금 더 고려사항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 시청해주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희 모든 패널분들 굉장히 고생하셨습니다. 마음속으로도 박수 부탁드리고 여기 현장에 있는 분들도 박수로 좀 감사의 말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